오늘은 이제 앞서 잠실 경기에서 만나본 두 선수죠. 하나 문동주 선수와 이제 오스틴, LG의 오스틴 선수를 윤재우 기자가 아주 집중 취재를 했어요. 네, 네. 뭐 한화에서 가장 지금 인기가 많은 선수, 그리고 네. LG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로 취재했는데요. 일단 문동주 선수 오늘 마지막 경기로 치렀고요. 신인왕에 도전하고 있는 이제 2년차 시즌인데 일단 뭐 성적이 그만큼 좋습니다. 22경기 등판을 했고 114.1이닝 그리고 8승 8패 평균 자책점 3.62로 네 이게 어제까지의 기준인데요. WAR에 있어서는 일단 신인왕 경쟁자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찍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시즌이 이대로 종료가 된다면은 문동주 선수가 신인왕을 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이건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 이닝 제한을 뒀고 이걸 다 지켰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올해 설정한 이닝이 130이닝이었는데 일단 뭐 정규 시즌은 120이닝 아래로 네, 소화를 했고 남은 이닝을 이제 아시안게임에서 채울 계획입니다. 네. 오는 22일에 대표팀 소집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동주 선수는 태극마크를 달 거고요. 아마도 내일부터는 이제 대표팀 합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컨디셔닝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원호 감독이 하고 현대 유니콘스 시절에 그 정규 시즌 1위를 하고 한 3주 정도 한국 시즌 준비를 해가지고 네. 이제 마운드에 오른 적이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대요, 그게. 네, 투수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대요. 근데 그 기간을 봤을 때 지금 3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문동주 선수가 3주 후에 이제 대표팀 가가지고 던지는 모습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9위는 아마 대표팀 투수 중에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문동주 선수가 아시안게임 가서도 정말 좋은 역할 그리고 에이스 같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또한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윤영철 선수와 신인왕 경쟁을 하더라도 그 이닝 제한은 풀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최원호 감독 얘기를 했고 네. 이렇게 관리를 특급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시안게임까지는 이미 계획대로 쭉 가고 있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여기에 지금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마 생각은 해봤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화구단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바로 이 APBC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입니다. 11월 16일 날부터 이제 열리는데 이 대회가 만 24세 이하 그리고 프로 3년차 이내 선수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을 이제 대표팀으로 구성해서 나가는 대회예요. 뭐 사실상 아시아 최고의 유망주 국가를 가리는 그런 대회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문동주 선수가 지난달 31일 날 KBO가 발표한 예비 엔트리에 포함이 됐습니다. 아, 들어갔어요? 네, 문동주 선수의 뭐 기량만 놓고 보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건데 문제는 문동주 선수의 좀 이렇게 이색적인 이런 지금 그 과정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제대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투수라는 걸 이제 최원호 감독도 인정을 했는데요.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그러니까 큰 대회를 두 번이나 이제 치르게 되는데 일단 3주 정도 쉬고 아시안 게임에 가고 아시안 게임 끝나면은 또 한 5주 6주를 또 공백기를 두고 이제 APBC에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컨디셔닝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네. 우려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KBO도 그렇고 하나 구단도 그렇고 좀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APBC 참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표팀 경기는 나가면 나갈수록 좋긴 하거든요. 정말 큰 경험이 되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 개인의 경험만 놓고 보면은 APBC도 가는 게 좋은데 또 한편으로 이 관리란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뭐가 정답일까 좀 이런 물음표가 붙긴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문동주 선수는 이제 개인적으로 진짜 한화구단에서 뭐 이닝 제한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좀 이렇게 지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시안 게임을 좀 준비를 하는데 사실 이제 11월 16일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뭐 문동주 선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투수들 모두가 뭐 한국 시리즈까지 가지 않았다면은 어느 정도 휴식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준비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 투수들이고 그리고 만약에 가을 야구에 탈락한 팀 중에서 또 그런 선수들이 있다면은 이 선수들은 거의 뭐 한 달여 시간을 다시 쉬었다가 휴식을 하고 다시 몸을 만들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 투수들은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이 대표팀이라는 게 무슨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표팀만 가고 안 가고 싶은 대표팀은 안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어떤 하나의 선택과 이런 선택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뽑히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저는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네.
자, 이렇게 그럼 문동준 선수 이야기를 네. 했고 그 다음 이야기 또 있잖아요. 네, 일단 뭐 오늘은 안타나에 그쳤지만 네. 그래도 그저께까지는 정말 무섭게 안타를 쳤던 오호팅 선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뭐 LG 팬분들이라면은 외국인 타자 하면은 사실 나쁜 기억밖에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뭐 외국인 타자 잔혹사라고 불릴 정도의 저주에 시달려온 LG 트윈스인데 2014년도부터 이제 외국인 타자를 모든 구단이 쓰기 시작했죠. 네. 그때부터 시기를 좀 돌려 보면은 사실 LG가 외국인 타자를 두고 정말 만족한 시즌이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 3루수였죠. 루이스 히메네즈 선수 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LG 구단 최다 홈런을 기록한 로베르토 라모스 둘뿐이었고 그 외의 시즌에는 정말 외국인 타자를 두고 고생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드디어 대성공, 외국인 타자 대성공을 거뒀는데 네. 그 주인공이 바로 오스틴 딘 선수인데요. 일단 뭐 어제 경기까지 보면 타율이 3할 1푼 6리에다가 홈런을 18개 쳤고요. 타점도 81타점, OPS도 0.884. 이대로라면은 뭐 사실 1루 골든글러브 거의 유력한 확정적인 선수인데 1루수 골든글러브를 오스틴 선수가 이제 거머쥐게 되면은 1994년도 서용빈 선수 이후 처음으로 이제 1루수 골든글러브 LG 1루수 골든글러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단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타점왕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시안 선수가 1등이긴 하지만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때문에 네, 오스틴 선수의 타점왕 가능성도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오스틴 선수가 LG에 오게 됐고 또 어떻게 오스틴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일단 차면석 단장이 이제 오스틴 선수를 영입하게 된 이런 과정을 전달해줬는데 앞서 2년간에도 오스틴 선수는 거의 탑티어, 그러니까 영입 후보군에서 가장 위에 있던 선수가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MLB에서 오스틴 선수를 원했기 때문에 데려올 수가 없었고 사실 지난 겨울, 그러니까 이번에 오스틴 선수를 데려오게 된 그 시점에서 오스틴 선수는 탑티어는 아니었다고 해요. 2순위 후보군에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영입을 계약을 했던 아브라함 알모텐 선수는 이제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을 하면서 계약이 무산이 됐고 그 다음도 오스틴이 아닌 나이언 맥브룸이라고 이제 일본 프로야구 뛰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이제 일본 히로시마와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후보군에 있었던 오스틴 선수를 보게 됐는데 당시 좀 내부적으로는 반대 목소리도 있긴 했다고 해요. 오스틴 선수에 대해서.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봐온 선수고 가장 많이 아는 선수가 오스틴이니까 그냥 오스틴으로 가자라고 차면석 단장이 결정을 했고요. 좀 인상적인 부분이 기록 외적으로 좋았던 부분이 그 마이너리그 경기할 때 더그아웃에서 오스틴 선수의 모습이 정말 좋았다고 해요. 늘 이제 화이팅 불어넣고 그냥 플레이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 좋아가지고 이런 뭐 모습이라면은 이런 모습을 유지한다면은 한국에서 동료들과 케미스트리도 잘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런 자세를 보고 오스틴 선수를 낙점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더그아웃 응원단장 뭐 많이 있죠. LG 트윈스 임창규 선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스틴 선수가 오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더그아웃 응원단장 뭐 첫 번째 응원단장이고 네. 사실 뭐 텐션이 너무 놀라서 너무 이제 올라와서 선수들이 좀 눌러줘야 되는 아, 그 정도로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선수인데 네. 지금 이제 뭐 정말 이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KBO에 완벽하게 적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지훈련 기간 때 제가 이제 취재를 많이 갔었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이제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사실 코칭 스태프 내에서 여러 선수들도 그렇고요. 별 기대를 안 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도 큰 기대를 하게끔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연습하는 모습들, 자세들, 뭐 이제 이런 것 들로 이제 적응을 좀 빨리 해 나갔고 그러면서 결국에 좀 이런 활약을 보이지 않나 싶은데 또 하나 그 빨간 노트라고 있어요. 네. 네. 그 빨간 노트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빨간 노트요. 네. 빨간 노트. 이 빨간 노트는 아마도 네. 무무로에서 처음으로 이 빨간 노트의 형체가 공개가 되는 건데요. 공개됩니까? 네. 오스틴 선수가 정말 대단한 게 네. 투수들을 스스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계속 스스로 이제 투수들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씁니다. 이호준 타협 코치가 이 부분을 두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현역 시절도 그렇고 지도자로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외국인 타자들을 만나봤지만 네. 이렇게 외국인 타자가 투수들을 이렇게 다 데이터를 적는 건 처음 봤다. 그래서 본인만의 페이퍼가 있고 투수들의 구종 그리고 로케이션 볼 카운트별 구종 이런 거를 다 기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큰 도움을 주는
보여주는 게 오스틴 선수의 전문 이제 통역인 지승재 통역원인데요. 네. 오스틴 선수가 타석에서 하면 이 통역이 오스틴 선수와 상대한 투수들의 볼 배합을 다 적읍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옆에 이호준 코치 옆에 서가지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투수가 던진 구종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호준 코치가 뭐다라고 하면 바로 적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꾸준히 데이터를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스틴 선수의 이 빨간 노트가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완성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상대한 투수들의 기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해서 게스이팅을 하고 이 게스이팅에 적중할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이 카운트에서는 바깥쪽 변화가 오니까 그걸 노려쳐가지고 이제 바깥쪽 공을 때리고 그거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그리고 몸쪽 직구로 이제 승부가 올 타이밍이다 하면은 이제 거포 스윙, 홈런 스윙을 하면서 홈런을 만들어내고요. 근데 이 모습이 이호준 코치 해역대 모습이에요, 사실. 게스이팅의 달인이었잖아요, 네네. 이호준 코치가. 그러면서 좀 이호준 타격 코치도 오스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동질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오스틴의 활약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까? 네, 이거 좀 재밌는 징크스인데요. 네. 오스틴 선수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친 경기가 있었는데 그날 경기 전에 이렇게 안약을 넣으면서 이 안약을 좀 같이 넣자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호준 코치, 모창민 타협 코치랑 같이 우리는 하나다. 같이 가자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14경기 연속 안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눈이 뭐 떠진 거예요? 네. 근데 이 안약이 사실 코치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경기 안 나가니까. 좀 이게 눈이 굉장히 맑아지는 그런 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쓰라리라고 합니다. 이게 넣으면은 굉장히 눈이 쓰라리고 아프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선수가 넣고 잘하니까 이호준 모창민 코치도 그 안약을 계속 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좀 타격감이 좋아졌다. 거기다 좀 추가하자면 가족의 힘이 좀 있지 않나. 맞아요. 경기장에 또 계속 항상 안나야랑 또 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오늘 이 오스틴 선수에 대해서 또 분석도 하셨고 또 하나이글스 신인왕 경쟁하고 있는 문동주 선수 이야기까지 무모로 시간 다음 시간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